러시아 선교사들 사이에서는 이분을 러시아 선교의 산증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신 안순철 선교사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이번에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한국에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매년 10월에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에서 세계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40회 선교대회로 모이게 되는데 그 대학 안에 33개 세계 선교 연구원이 있는데 그 가운데 유라시아 선교 연구원에서 제가 세미나를 인도하게 됩니다. 아, 네, 강사로 오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앞서 제가 러시아 선교 역사의 산증인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만큼 선교사님 사이에서도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렇다면 아주 오랜 선교 사역을 하셨다는 이야기인데요. 언제 가셨습니까? 제가 러시아에 들어간 거 파송을 받은 것은 1991년 12월 22일입니다. 네. 소련 선교사로 파송을 처음 받았군요. 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3일 후에 12월 25일 고르바초프가 소련 그 대통령 사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소련 선교사로 재임한 것은 3일이고 그렇게 됐군요. 네, 그 네. 이후로 이제 러시아로 네. 이제 새롭게 국명이 바뀌고 1월 11일 제가 러시아 현지 모스크바에 도착하게 됩니다. 네네. 러시아에 가게 된 이유는 이제 공산권 선교에 대한 한국 교회 열정이 그 당시 굉장히 뜨거웠고요. 네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기도해 왔고 저희도 그 기도에 참여한 또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사실 1990년 9월 30일 이제 한소 수교가 네네. 돼서 공식적으로 한국 사람이 러시아 구소련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지요. 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동안 선교를 준비했던 많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러시아를 들어가게 되고 물론 러시아뿐만 아니라 구소련 15개 국가를 이제 사역지로 삼고 네네.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 부부도 그 물밀듯하는 그 큰 대하와 같은 선교의 새로운 물결을 따라서 구소련 수도 모스크바로 들어가 선교사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일반적으로 우린 러시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소련 이름까지 나왔어요. 국명까지. 그렇다면 아주 옛날 얘기인데 처음 가셨을 때 얼마나 막막하셨을까 짐작이 됩니다. 어떠셨어요? 지금은 한 30년이 흘렀지만 처음에 갈 때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네.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막막한 마음이었죠. 네네. 제가 도착한 것이 이제 1월 달인데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러시아 겨울의 추운 혹독함을 맛보면서 내가 과연 여기서 살아낼 수 있을까? 네. 특별히 러시아 겨울은 그 흐린 날씨가 그냥 그 마치 모자를 쓴 것처럼 6개월을 이렇게 가게 되는데 네네. 그 한 달 동안 또 6개월 지나면서 이 겨울에 막막한 그런 그 모스크바의 하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고요. 네네. 근데 사실은 이제 본격적인 선교는 날씨도 어려웠지만 러시아어를 배우는 것에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선교사에게 넘어야 될 가장 큰 언덕인데요. 네, 산인데요. 그렇죠. 네. 초보 선교사들이 새롭게 언어를 배우는 것은 너무 힘든 과정이었죠. 키릴 문자는 정말 낯설게 여겨졌고 시간은 빨리 흘러가고 그 잘 발음되지 않는 단어 때문에 너무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죠. 네네. 그리고 잘못 사용한 문장 때문에 후회하기도 하고 조금씩 그러면서 러시아 언어가 이제 입에 붙어갔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설교를 준비한 게 가서 1년 반 후에 그 시편 23편을 네네. 가지고 처음 설교를 준비했는데 러시아어로 하셨어요. 예. 네. 이 설교 준비를 일주일 동안 40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야. 그래서 거의 앉아서 설교를 준비했죠.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면서 사투를 벌이는 그 러시아어와의 싸움이 이제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후로도 끊임없이 표현하는 것은 정말 러시아어 사전이 다를 때까지 보면서 러시아어가 입에 붙고 말할 수 있도록 그런 그 과정이었는데 이런 그 고난의 과정은 언어를 통해서 제가 그 러시아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러시아 사람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큰 그 하나의 준비 과정이었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그들의 삶의 무게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러시아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러시아 언어의 결과는 저에게 고통이었지만 네. 하나님 주신 선교의 문을 여는 큰 과정이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님은 물론 한국에서 선교사로 파송이 되셨는데요, 지금 러시아 교단에서 총회에서도 일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례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하나님은 러시아에 어떤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가? 사실은 모든 선교사들이 자기 국가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자기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 국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원하시는 건데, 저는 가슴 속에 하나님은 러시아에 과연 어떤 교회를 세우시는가?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살펴보고 또 15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러시아 개신교단이 있습니다. 모습을 눈여겨보고 거기에서 해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기초 위에 러시아 문화와 조화된 바른 개신교회의 모습을 찾아가는 길을 걷게 하셨지요. 네네.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 총회가 이루어졌는데요. 첫 총회가 이루어질 때 저희가 이런 결의를 했습니다. 러시아어를 회의 언어로 하고, 그리고 러시아인 지도자를 교단에 임원으로 세운다. 네. 이것은 바로 러시아 문화를 존중하고 러시아의 리더십을 인정하며 선교사들이 건강한 파트너십을 통해 선교의 결실을 이룬다는 그런 거였죠. 네네. 이러한 그 전제 가운데 2012년 4개 지역 노회 59개 교회가 모여서 러시아 장로교 총회 창립 총회를 이루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총회는 2회 사할린에서 총회가 있었고, 3회 블라디보스톡, 그리고 지난 10월에 모스크바에서 제4회 총회가 모였습니다. 특별히 지난 12월, 작년 12월에 오랜 기도 제목이었던 러시아 연방정부의 교단 등록이 저희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는 법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년을 가는 러시아 장로교단의 기틀이 마련됐다. 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훌륭한 사역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협력해서 시작은 했지만 선교사님들이 다 철수하신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네. 러시아 목회자들의 교단이 됐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또 많은 후배들 또 제자들이 그 총회에서도 일하고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초창기에 이제 저희가 교회 개척도 하고 했지만 신학교 사역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학교 사역을 통해서 졸업생도 많이 배출이 됐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그 이유로 사실 사회 현장에 많이 남아 있지 못해서 이제 마음으로 슬픈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분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모스크바에서 교회를 담임하면서 러시아 장로교 총회의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요. 그분이 바로 지금 총회장을 하고 계시는 리 블라지미르 삼보노비치 목사님입니다. 네네. 지금도 선교 초창기에 강의실에 들어와서 강의를 듣던 모습이 선한데요. 이분은 이제 모스크바에서 선교 그 신학 교육을 마치고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역지에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땅에 뿌려진 하나의 씨앗으로 네.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룬다는 사실을 새삼 이 한 분의 사역을 통해서 제가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러시아와 함께하고 또 러시아 성도님들과 함께하셨는데 왜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많은 사연들 또 간증들이 있을 텐데요. 한 가지 사연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사역 가운데 어려움들은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 겨울은 러시아의 강력한 무기지만 또 선교사들에게 최고의 도전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병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그 육체적 가시처럼 이것을 이겨서 선교를 감당해야 된다. 그렇군요.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사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고 네. 또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영적인 무관심으로 인해서 저희 사역이 생각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 부흥하지 않는다는 열매가 사실입니다. 열매가 적으면. 네. 그래서 사람들이 공산주의 때는 무신론 때문에 그 후로 지금 한 30년 지난 그 페레스트카 이후의 시대에는 영적으로 관심이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황무지 같은 곳에 네.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나지 않냐 할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사역하는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또 탈진하시겠군요. 네. 영적으로. 그 영적인 그 탈진 현상이 선교사들에게는 또 가장 큰 어려움이면서 동시에 풀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되죠. 네, 2016년에 저희가 일명 야로보이 바켓이라는 그 신종교법이 네네. 통과가 됐는데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종교의 이 종교 활동에 굉장히 큰 어려움, 전도 활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면서 또 풀어야 될 숙제고요. 네네. 저희가 이제 지금 기도하는 것은 사실 이 법적인 등록된 상황에서 저희 교단이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서 저희 장로교 총회의 총회 센터를 모스크바에 마련한 것 네. 이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역사적인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러시아 장로교 총회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